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대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사이에 이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월요경제학 주제로 뭐 다른 걸 하나 골랐다가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 쪽에 비비고 사는 사람이 보기에도 지난 주말은 한반도 정세가 진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요일에 밤에 마지막 녹음을 마치고 제가 목요일은 주로 술을 먹는데 예. 자정이 넘어서 갑자기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하고요. 엊그제 토요일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2차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를 했고요. 와, 이건 뭐 정치나 외교를 잘 모르는 저로서도 뭐가 뭔지 도대체 이해를 하나도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건이 한 3, 4일 동안 지나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월요경제학을 하기 전에 한 경제학자의 평가가 독특해서 요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월요경제학 시간에도 두 번이나 소개를 해드렸던 로버트 라이식, 내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경제학에 녹여서 설파했던 학자죠. 그리고 부유한 노예라는 개념으로도 제가 머리경제학에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맡았고 지금은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함께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 경제학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대선 때는 버니 샌더스의 강력한 지지자였고요. 그런데 그런 로버트 라이시가 최근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25일 금요일에 열렸던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듣기 하루 전에 일입니다.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 있다. 이 나라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만약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된다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어야 한다.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과 만나서 그들의 행정부와 함께 일했지만 문 대통령처럼 재능 있고 지적이고 겸손하며 진보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대목만 영어로 하면 talented, intelligent, humble and progressive입니다. 재능 있고 지적이고 겸손하고 진보적이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성과 포용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최고의 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지금은 편집증적인 두 지도자,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불안한 시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와, 우리 대통령님 너무 멋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브리핑 드리려는 월요경제학 주제인 지식의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라이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재능이 많고 지적이고 겸손하고 진보적이다. 이 네 가지 평가를 잠깐만 기억해 주시고 오늘 경제학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학에서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보경제학, 게임 이론 분야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뜻이 사람이 뭘 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게 자기 지식을 설명을 하는데 더럽게 설명을 못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인정받은 세계적인 학자인데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이런 걸 지식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정도 지식은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들으면 1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개념은 행동경제학자인 콜린 캐머러라는 학자의 1989년 논문에서 처음 거론된 용어인데요. 왜 이런 개념을 경제학에서 처음 다루냐면 경제학에서는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뭐 결정을 해야 될 때요. 누가 더 유리하냐? 요걸 정보경제학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콜린 캐머런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연구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캐머런이 한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영화를 얼마에 팔까요를 결정을 하는데 영화 전문가들을 쭉 불러서 시사회를 해요. 예. 그다음에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매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전문가들이 이건 무조건 성공해. 이거는 표를 장당 2만 원씩 받아. 라고 평가한 영화는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2만 원의 입장권을 팔고요. 이것도 영화냐? 이건 무조건 실패하지. 이건 장당 3천 원에 팔아. 라고 평가 절하한 영화도 그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3천 원에 팔아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화를 시장에 내놓으면 전문가들 예측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2만 원짜리는 2만 원은 고사하고 나중에 만 원으로 표 가격을 내려도 사람들이 안 봅니다. 3천 원짜리는 너무 많이 봐서 나중에 가격을 만 원으로 올려도 잘 팔리더라는 거죠. 예. 캐머런은 이 현실을 전문가들이란 영화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전문적인 식견에 매몰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적 지식이 없는 대중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뛰어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제학 이론의 이름이 지식의 저주라고 붙어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 네. 이 지식의 저주에 대한 제일 유명한 실험은 1990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벌어진 노래 박자 맞추기 실험이라는 건데요. 예. 요걸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유명한 노래의 리듬을 박수로 칠 텐데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의 리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뭐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떤 노래 같으신가요? 들으시는 분들은요? 아, 잘 안 떠오르시죠? 기쁘다 구조 오셨네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챙겨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맞추실까 봐 걱정을 했지만 아니, 그거 어떻게 맞죠? 그러고. 예? 이 노래는요. 애국가의 리듬입니다. 아이고. 모르고 들으면 무슨 노래인지 전혀 모르시죠. 기쁘다 구조 오셨네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애국가라고 제목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리듬이 금방 떠오릅니다. 한 대목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예. 해물과 백두산이 빠르고 닳도록. 아. 알고 들으면 너무 쉬워요.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예. 그런데 모르고 들으면 그냥 박수처럼 들리죠. 이 스탠퍼드 대학에 한 실험이 뭐냐면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네. 애국가에 버금가는 당시에 제일 유명한 노래를 여러 개를 주고 노래 제목을 1그룹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1그룹 사람들한테 이 유명한 노래 리듬을 지금처럼 저처럼 박수로 쳐보라고 해요. 예. 그리고 2그룹은 이 리듬을 듣습니다. 그런데 2그룹은 노래 제목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박수 소리만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실험을 똑같이 한 거죠. 예. 이때 실험팀이 1그룹이죠. 노래 제목을 알고 박수를 친 사람들한테 자, 저쪽 2그룹 사람들이 노래를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 1그룹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니, 이 쉬운 걸 왜 못 맞춰? 이거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그룹 사람들 중에 2그룹 사람들이 모조리 맞춘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50%나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박수 실험을 돌려보면요.
이 그룹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 노래요? 하고 헤매다가 아무 답이나 맞추는데 실제로 정답 적중률은 2.5%밖에 안 돼요. 양쪽이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는 거죠. 이 실험에서 승리한 건 맞췄다 못 맞췄다가 아니에요. 노래를 이미 알고 있는 1그룹 사람들은 2그룹 사람들이 이 쉬운 걸 못 맞추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노래를 이미 아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들의 뇌는 이 노래를 모른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이 여기서 도입이 됩니다. 뭘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모르는 대목부터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 저건 당연히 알지. 박수 이렇게 쳐주면 노래 이해해야지. 어?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돼. 생략, 통과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요 분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시는 분이 카카오의 창립자 김범수 씨라고 하더라고요. 김범수 씨는 한 게임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와 합병을 해서 NHN이라는 회사의 공동주주가 됐다가 네이버를 떠나서 카카오톡을 새로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김범수 씨는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항상 이 지식의 저주를 언급한대요. 내가 모바일 메신저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 인터넷 시대의 경험과 지식을 머리에서 깡그리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그 성공한 지식을 계속 담고 있으면 모바일 시대의 대중을 이해하지 못한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무시해야지 자기가 성공했다는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저명한 학자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말은 엄청 어려운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대중들과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사람 혹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혼자서 막 짜증을 내요. 아이 쉬운 걸 왜 못 알아들어 하고 성질을 부립니다. 이러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제가 오늘 이 이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눈높이를 낮춰서 상대방에 맞게 낮춰서 이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정보를 독점하고 지식이 좀 많고 뭘 많이 알고 있는 쪽이 정보가 부족한 대중들과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눈높이를 낮출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 지 수준에서 막 떠들어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대중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능력의 제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겸손과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눈높이를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똑똑하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경청이 잘 안 돼요. 재주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눈높이를 못 낮춥니다.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똑똑하고 재주도 많은데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이게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예, 내 지식이 옳고 심지어 진보적이어서 내가 역사에 오라. 그런데 대중이 내 말을 못 알아먹어? 아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이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대중과 막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예. 저는 제가 이 외교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도 한반도 정세는 정말 눈부시게 변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길목이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은 약소국과 무슨 협상을 할 때 눈높이를 낮추는 법을 정말 모르는 나라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외교 문제를 해결할 때 약자의 위치에 서본 경험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약자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도 미국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2차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죠. 저는 그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시대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뭐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남북소통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은요, 개방사회에 대한 지식 정보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과연 사회가 개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체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군부 같은 곳에서는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지식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야, 개방해. 그럼 너희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니 그 간단한 걸 왜 몰라, 이 무식한 놈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까 그게 쉬워 보이죠. 근데 저쪽에서는 모르니까 무지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때 아 북한 애들 답답하네. 그것도 몰라? 이러고 있으면 지식의 저주에 빠지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반면 이때 눈높이를 낮추고요. 북한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이걸 이해를 하면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경청과 눈을 낮추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유일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1차 판문점 회담 때 도보다리 회담 장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듣습니다. 벌써 경청의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로버트 라이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렸죠. 재능 있고 지적이고 겸손하며 진보적인 사람. 근데 이런 능력은요, 지금 남북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재능이 많고 인텔리전트하고 심지어 진보적이기까지 한 사람은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빠삭한 지식이요, 사제다능한 체주요, 진보적인 역사의식이요, 이거 다 필요한데 라이시가 세 번째로 지적한 험블, 겸손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눈높이를 낮추고 북한 입장에서 듣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러니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복잡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정상이 언제건 대화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신호를 남긴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저는 남북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북한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개를 숙이고 동일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 북한을 자꾸 견인하려고 하면 지식의 저주에 걸려서 대화가 망하죠. 대신 북한 사회를 지금 있는 사회 그 자체로 이해하고요, 눈높이를 낮춰서 겸손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이게 안 되는 나라고요. 예, 지금 우리는 이게 되는 나라인 겁니다. 아,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가 진짜 좀 역사적인 진전을 이뤄내길 저는 너무너무나 간곡히 바라는데,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경청하는 자세가 남북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오늘은 월요경제학 주제로 지식의 저주라는 경제학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예, 분단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오갔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내를 모르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보다는 애티튜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사태의 변화를 기한다면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애티튜드다. 네, 정말 동의합니다. 아, 이런 걸 뭐 자유한국당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듣고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기자회견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야, 참 정말. 뭐 할 수 없어요. 뭐 그런 분을 저기 대표로 뽑았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오래 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슈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는 걸 조정을 했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통과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지금 녹음을 오후 2시 반에 하고 있어서 통과가 됐는지 여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면 통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환노위에서 여야 격돌 끝에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의 찬성 혹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는 뉴스를 확인하신 뒤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당 이상 상쇄시킨다는 게 노동계의 강력 반발이고요. 민주노총도 어제 오후 3시부터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방송 시간이 좀 일러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다면 파업은 예정대로 강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산입 범위가 뭐고 어떤 면에서 이슈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이 논의가 환노위에서 민주당의 찬성, 심지어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조 아래 이루어졌다는 게 매우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건 한 나라의 저임금 노동자를 대하는 철학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 소화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이 이야기는 차차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이걸 이제 지금 언론들이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한 달에 세전 180만 원을 받는다. 세전 20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실제로 급여 명세서라는 걸 보면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명세서에 찍힌 항목은 아주 세밀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복리후생비, 뭐 복리후생비도 10대,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다양한 항목이 따로 적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죠. 이걸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157만 원 조금 넘게 나와요. 요건 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어떤 노동자도 노동을 하면 기본급으로 157만 원을 줘야 돼요. 이걸 연봉으로 따지면 얼추 한 1,9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연봉이 1,900만 원이냐? 아니잖아. 라는 게 재계 쪽의 시비예요.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기본급만 주는 거 아니잖아. 식비도 20만 원 주잖아. 교통비도 10만 원 주잖아. 상여금도 때때로 주잖아. 예를 들어서요. 상여금을 격월로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꽤 있어요. 뭐 홀수달은 상여달. 이래서 홀수달이면 돈을 정기적으로 더 줍니다. 예. 이 주장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급만 주는 게 아니고 상여도 주고 식비도 주고 여러 개를 다 주는데
기본금만 최저임금으로 치면 니들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예. 내년에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10% 오르면 기본급을 10% 통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157만 원 기본급이 173만 원이 돼요. 게다가 식비 붙이고 상여금 붙이고 그대로 붙이면 너희들 연봉이 도대체 얼마냐.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다. 이 시비를 처음에 재계가 걸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대목은 상여금, 식비, 교통비 이거 사실 매달 다 받는 거니까 월급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기본급하고 같이 월급으로 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계산을 하자라고 지금 개정을 한 거죠. 이게 예. 바로 산입 범위를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은 정말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돼야 되는데 식비 상여비 다 쳤더니 연봉이 3천쯤 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더라.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요 논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정이 됐는데 식비 상여금 교통비 기타 등등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받는 돈은 전부 최저임금 기준으로 때려놓자고 개정이 됐어요. 물론 내년부터 100% 다 때려넣지는 않고요. 연차별로 서서히 차등 적용을 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2024년이 되면은 모든 뭐 기타 등등 돈도 다 기본급으로 비슷하게 치는 거죠. 민주노총은 이렇게 산입 범위가 조정이 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안 늘어난다라고 반발을 합니다. 예.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임금에 식비, 교통비 다 때려 넣으면 이분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을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도요. 아, 예. 그러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거의 안 올려줘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지금까지 이게 논리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그러면 내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몇만 원을 더 받게 되느냐 몇만 원을 덜 받게 되느냐 이렇게 논의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까 재계와 보수 언론 그리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산입 범위 조정의 출발은요. 우리 노동자들의 명세서에 기본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식비, 교통비, 상여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왜 우리 노동자들 월급 명세서가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을까요? 요 이유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아. 이걸 아주 짧게 표현을 하면 저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월급 명세서를 누더기라고 부릅니다. 아니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임금으로 주는 건데 뭐 그렇게 꼬리가 많고 말이 많습니까? 교통비, 통신비, 독서활동 지원비, 세력 단련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존재하는 이런 수당과 명칭이 200개가 넘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는 거죠. 아니 자본이 언제 노동자들 독서활동을 지원해 줬겠어요. 교통비는 뭡니까? 교통비는 원래 노동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출퇴근은 노동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비를 따로 쪼개서 일률적으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왜 주냐고요. 당연히 그걸 임금으로 포함을 해야 되죠. 체력 단련비도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의아한 정도가 아니죠. 개그죠. 걔네들이 언제 우리 체력 단련을 걱정해 줬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노동자들이 체력 단련비 받아서 소주 먹는 경우가 많아요. 취재하고 어긋나게 사용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체력 단련비라는 명분으로 줍니다. 제일 황당한 거 명절 귀향비 이건 뭡니까? 수도권에 가족 있는 사람은 아니 귀향비로 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 김장비. 이거는 뭡니까? 김장비. 예, 이담채김치 다 사 먹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명목의 수당을 붙여서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돈을 기본급에서 빼서 쪼개왔다고요. 홀수달에 상여주는 거예요. 이건 더 코미디입니다. 1, 3, 5, 7, 9월에는 노동자가 컨디션이 좋아서 일을 두 배를 합니까? 2, 4, 6, 8, 10, 12월 달에는 일을 반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상여금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홀수달에는 정기상여를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재계의 논리가 맞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야기는 교통비, 식비, 상여금 전부 다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임금이지 이상한 수당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니까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계산할 때도 식비, 교통비 다 산입 범위에 넣는 게 맞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 고기에 대한 제 원론적인 대답은 그 관점이 맞다는 겁니다.
다 임금에 포함시켜야 돼요. 원칙적으로요. 예.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 노동자들의 급여 명세에 왜 이렇게 누더기처럼 수많은 수당을 넣었을까요? 왜 수십 년 동안 자본은 기본급이라는 이름 아래 임금을 다 넣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해놨을까요? 이게 노동자의 요구로 이렇게 된 걸까요? 아, 아닙니다. 예, 예. 이건 압도적으로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유는요. 기업이 노동자에게 나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지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동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이라는 걸 줘야 돼요. 그런데 퇴직금을 줄 때 기준이 기본급입니다. 이러니까 기본급이 높아지면 퇴직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할 때 퇴직금 많이 주기 싫으니까 기본급은 최대한 동결을 시키고요. 온갖 수당을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실질 임금을 보전을 해줬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초과 노동을 했을 때 주는 수당. 이 수당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1.5배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노동자들 야근시키고 주말에 일시키고 착취해야 되는데 일을 더 시키면 수당을 너무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야근 수당이 주간 수당의 1.5배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최대한 깔아놓고 다른 이상한 수당으로 월급을 맞춰준 겁니다. 이래서 명세서가 두더기가 된 거예요. 이런 기업들의 꼼수가 한번 크게 뒤집어졌던 게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걸 뒤집습니다. 기업이 주는 임금에 이름이 아무리 다양해도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건 기본급과 동일한 통상임금으로 쳐야 된다라는 훌륭한 판결이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정기적으로, 정기성이라고 하죠. 근로자 모두에게, 요건 일률성이라고 합니다.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요건 고정성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어떤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그건 임금이다, 통상임금이다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만 있으면 그 돈을 기준으로 야근이나 주말특근 같은 연장노동을 할 때 통상임금, 그걸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라는 거죠. 예. 납삭하게 기본급의 1.5배 주지 말고요. 퇴직금도 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아. 당연하고 훌륭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꼼수를 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짝수달 상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매월 짝수달에 나오니까 당연히 통상적이고 고정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때 보면 사측이 취업규칙에 이상한 대목을 하나 집어넣어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입사한 지 15일이 안 된 사람은 상여금을 안 주겠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집어넣었지?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요 아무것도 아닌 한 문장 때문에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패를 하는 결정적인 문장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안 줘? 통상임금에는 고정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야 돼. 즉 모든 노동자에게 줬느냐를 따지는 건데 15일 미만 노동자에게 안 주는 거면 그건 모든 노동자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 고정성이 없지. 그래서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못 넣겠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쟁점 중에 신의칙이라는 희한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의칙. 네. 신의 성실의 원칙의 준말이에요. 이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과거의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본가가 임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신의 성실의 원칙은 최소한 위반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저도 한참 들여다봤는데 내용이 만약에 정기상여금을 주는데 짝수달에 그동안 노동자하고 자본가 사이에 문서로는 남기지 않았지만 짝수달에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라는 명시적인 혹은 묵시적인 합의가 있으면 이건 문서가 없어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통상임금은 넣지 말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진짜 개그인 거죠. 법이라는 게 정확히 입증된 문서와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자, 짝수달에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라는 묵시적인 합의라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우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눈빛만 보고 하는 묵시적인 합의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대법원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 묵시적인 합의가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계속 밀어붙였던 게 이 신의칙 대목이었습니다. 회사 주장은 우리 노조하고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우리는 눈빛으로 말하고 눈빛으로 다 이해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개소리도 황당한 개소리죠. 정몽구가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을 주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야 내가 말은 안 해도 알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눈빛을 주면 어떤 미친 노조가 그윽한 눈빛으로 회장님 당연하죠.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닙니다. 말은 안 해도 우리는 눈빛으로 하고 어떤 미친 노조가 이런 게 있었겠냐고요.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기아차가 몇 년간 고수하면서 몇 년째 소송을 끌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론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모든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노동의 대가라는 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퇴직금이나 야근수당, 주말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우리는 그윽한 눈빛만으로도 상여나 식비는 기본급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야 상여나 식비는 다 기본급과 똑같은 성격 아니야? 왜 이러고 있냐는 거죠 지금요. 아...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만. 정말로 노동자에게 주는 돈이 모두가 기본급 성격이 있다고 재계가 생각한다면 통상임금 적용할 때부터 그 지랄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눈빛들이 비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낮은 게 최저임금 인상에서 노동자들에게 조금 유리하니까 이제 와서 식비나 상여도 기본급이다 이렇게 외쳐요.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노동자들의 삶을 보는 한 사회에 특히 한 정치의 본질적인 시각 같은 겁니다. 예. 우리가요 왜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을까요? 최저임금 1만 원 숫자를 딱 달성하면 OECD에서 상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 성적 100점 맞는 것 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딱 됐어요. 와 목표 달성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2020년 최저임금이 9,999원이 됐어요. 아깝이 야 목표 달성 실패 문재인 정부 공약 달성 실패 이래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와 그래도 공약 달성률이 99.99%다 이렇게 이걸 숫자로 따질 문제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노동자의 삶인데요. 이 노동자의 삶을 100점 만점에 99점, 100점, 101점 이렇게 매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라는 합의를 만들어갔던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이 살아있는 경제예요. 적어도 한 나라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면 살아있어야 되는, 살아있을 권리가 있다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들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올리자고 주장하고 합의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비, 교통비도 다 통상성이 있는 임금이니 포함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니까요. 문제는 그 논의를 왜 최저임금 산정을 앞두고 하냐는 겁니다. 통상임금 소송할 때 했어야죠. 지금 최저임금으로 누군가 연봉이 1,9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1,900만 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는 야 식비나 상여금이 통상성이 있긴 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을 논하는 건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최저생계비를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금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굳이 여기서 이걸 논의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연기를 하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 기회에 통상성 문제를 다뤄보자 다뤄보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러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를 연동해서 결정해보자 이러는 게 더 맞지 않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이 힘든 게요.
어떤 논리로도 노동자들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인각의 상식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상임금 소송할 때는 우리 눈빛만으로도 합의했잖아 이 드립치고 있다가 제일 어려운 사람 생계 좀 개선해주겠다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야 그거 다 월급하고 같은 거잖아 수당 이런 거 법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는 시도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을 국회가 밀어붙인 겁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가 이거죠. 연봉 3천, 4천 받는 사람도 지금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사람들은 고용봉자인데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연봉 3천, 4천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자체하고라도요. 이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연봉 3천, 4천 받는 사람들은 고임금자인데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무슨 고임금자입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명분이랍시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이건 사람에 대한 예의와 애정이 너무 결핍된 겁니다. 저는 이번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보면서 정치가요. 사람하고 너무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데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간단히 통과시켰는지 정말로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900만 원 받는 분들이 삶이 이 정도로 개선이 되면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기에 사회에서 살려야 되는 주체의 첫 번째 주체가 기업이고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됐냐는 겁니다. 너무 서글픈 거죠. 하여간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뭐 내용도 그렇지만 철학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늘 길게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정치가요. 경제를 바라볼 때 아직도 사람을 경제의 중심에 놓는 일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하는 슬픈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국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 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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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항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아,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월요일자에 한국경제신문에 등장했던 경제뉴스 하나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제목은 소득주도 성장, 절대 빈곤 때나 통했을 정책, 저소득층 더 힘들어져 라는 제목이었고요. 예, 예, 예. 부제가 소득주도 성장 이대로 좋은가, 전직 경제장관 10명의 긴급 정책 제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이 어디 출신들입니까?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 전직 장관 5명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지금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된 겁니다. 기사에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며 들고 나온 핵심 경제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늘려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교과서에도 없는 이론이다. 뭐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전례 없는 실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건 근데 늘 했던 이야기니까 뭐 그냥 대충 생략을 하겠습니다. 헛소리니까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여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네. 제가 아는 진보적인 학자분들이 SNS를 통해서 이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한마디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뻔한 기사가 화제가 됐는지를 보니까 이 전직 경제장관 10명 중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경제장관이 5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장관이 5명. 그래서 10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9명이 소득주도 성장은 엉망이다. 그 정책에 반대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왠지 일단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뭔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림이 나오죠. 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장관들조차 동의하기 어려운 매우 한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에 딱 좋게 기사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기사를 주의 깊게 봤는데 우선 10명의 의견 중에 보수정부 때 일했던 장관 5명 의견은 쌩까겠습니다. 뭐 이 설문에 유일호가 포함이 돼 있던데 유일호가 뭔 제대로 된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김영민 PD님께서 처음에 물어보셨듯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때 주요 경제 장관들의 인용만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요. 우선 이분들의 처신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설문에 응한 분들이 진념, 전윤철 이 두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 부총리였고요. 예.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초대 건교부 장관이었고 예. 이현재 부총리, 한덕수 부총리 요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요 중에 한덕수 부총리는 소득주도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부총리를 빼고요. 예. 진념, 전윤철, 최종찬, 이현재 이 네 사람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전직 고위 경제 관료로서 또는 학자로서요. 그런 소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학자분들이나 은퇴한 고위 관료분들 중에 이 나이가 좀 드시고 현직에서 많이 멀어지신 분들 중에요. 조중동이나 매경, 한경같이 의도가 굉장히 분명한 신문사의 인터뷰나 설문에 너무 척척 응해주시는 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불편할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조중동이나 매경, 한경 같은 신문은 이 신문이 전직 경제관료 학자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면 적어도 학자라면 이게 강파성을 가진 접근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중동, 매경, 한경의 당파성이 이 사회에 어떻게 악용되는지도 간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학자의 행동은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은퇴한 학자이자 민주정부 전직 관료였거나 민주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 학문적인 소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하자고 옵니다. 그러면 저라면 거절하겠습니다. 왜냐? 물론 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과거 민주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내 주장을 조선일보 입을 빌어서는 할 수 없다. 그게 이 사회에서 민주정부를 뒤흔들려는 마주에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SNS를 통해서 하거나 자기 기고가 가감없이 반영되는 곳에 기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나 전직 관료들이 조중동이나 매경 한경이 접근을 하면 그 인터뷰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특히 요즘 같은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제 관료들이 한경의 저런 설문에 응하는 건 절대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지금 이미 정세가 안보나 국제정치, 통일 문제에 관해서 보수 세력들이 뭔가 정세를 뒤집을 힘과 아이디어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한당류의 보수 세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핀포인트를 잡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경제를 가지고 대판 시비를 거는 판국이죠. 물론 저는 자한당류의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해석에 1도 동의하지 않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진념 장관, 전현철 장관, 이현재 장관 이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동의하지 않고 지금 경제 지표를 안 좋게 본다고 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매체를 통해서 하면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그분만 똑 떼내서 보수 언론이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그게 안 보이냐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보이면 학자나 관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념 전윤철 두 장관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굳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타이 설문에 응할 게 아니고요. 기고나 SNS를 통해서 지금 정부가 내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꿈이었던 한반도 평화를 아주 잘하고 있어서 참 감격적이고 고맙다. 다만 경제학자로서 경제정책 면에서 보면 이런 건 내 의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냈다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경에 난 기사를 보면 그분들의 워딩은 지금 자한당류가 이번 선거에서 사용하려는 경제가 개판이다 라는 프레임에 딱 이용되기 좋은 워딩만을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분은 김대중 대통령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자면요. 이건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텐데 5월 11일인가요? 중앙일보의 윤소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서경호의 직격 인터뷰라는 인터뷰였고 굉장히 긴 인터뷰였어요. 그리고 윤소영 교수는 그 이름과 달리 남자 교수님이시고요. 예. 19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윤소영 교수 인터뷰 제목이 남한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주의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왜 이러시나 싶어서 기사를 쭉 읽어보는데 노동자주의, 인민주의, 포퓰리즘 이런 걸 막 비판하면서 노무현식 인민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그런 인민주의를 정치가적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정치를 PR로 나눠 적대시하고 의회 정치를 무시하고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쇼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적 사기다. 기존의 성장론과 대비되는 반경제학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더니 갑자기 요즘 역사, 유학, 문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새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학의 경우 소설가 이문열의 작품을 다시 읽고 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문열을 이해하기 위해 올여름 그의 고향 경북 영양에 내려가 볼 생각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인터뷰에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웃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겁니다. 지금 윤소영 교수의 이런 발언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요. 교조적인 입장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얼척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더 큰 문제는 5월 11일에 왜 이런 인터뷰를 중앙일보하고 하고 앉아있냐는 겁니다. 예.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 결국은 이문열까지 넘어오면서 웃긴 인터뷰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기가 좀 그렇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최장집 교수가 중앙일보하고 장문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때 한참 개헌 이야기 나올 때인데 촛불정신 헌법 전문에 넣지 말자 이런 인터뷰를 길게 했던데요. 아, 저는 그때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보 정치학계에 거들어서 최장집 교수가 현 정부에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자신만의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정치학계의 거목인데요. 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최장집 교수가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학자적으로는 너무 좀 나이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장집 교수 인터뷰 제목이 뭘로 뽑혔냐면
진보 거두최장집, 문 대통령 제왕적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제왕될 위험, 이렇게 뽑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제목이 최장집 교수의 진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워딩이 있으니까 중앙일보는 문재인은 제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너무나 자극적으로 소화하고 싶어하는 신문이었잖아요. 아주 당파성이 명료한 신문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신문이 인터뷰합시다 하면 경험칙상 어휴 꺼지세요 하는 게 더 맞죠. 네. 아 내가 인터뷰해야죠. 내가 요즘 견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학자들한테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뭐 여담이 좀 길었는데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모셨다는 경제장관들 소득주도 성장은 집어치워라라는 제안을 무려 한국경제신문에 내셨던데 이건 내용이 너무 유치찬란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진념 장관님, 그 진념 장관님 워딩이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위험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니 누가 기업인을 죄인 취급했습니까? 청와대가 기업인을 죄인 취급했어요. 시민사회가 기업인을 죄인 취급했어요. 아무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기업인만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죄를 안 지어서 지금 죄인 취급받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그렇지 이재용은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예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취급하는 거죠. 조양호 일가가 죄를 안 지었어요? 하나 삼남 김동선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 저소득층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최저임금부터 급격히 인상하니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기업을 죄인 취급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 죽어가는 노동자들 살려보겠다는 거죠. 개떡같은 논리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로 빵 터졌던 이유는 뭐냐면 김념 부총리님 2000년 8월에 재경부 장관 취임하셨죠. 그래서 이듬해 2001년 최저임금 얼마 올렸습니까? 장관님 재경부 장관 하실 때 최저임금 16.60% 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 최저임금 17.4% 올랐을 때 이게 17년 만에 최저임금 최대 인상폭이라고 기사에 썼거든요. 예. 그 17년 만에 17년 전이 언제냐? 그때 재경부 장관이 진념 장관인 당신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였냐? 12.60%였습니다. 그때 진념 장관님 여전히 재경부 장관 부총리 하셨을 때죠. 이 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두 해 연속 최저임금을 10% 이상으로 올린 때가 그 두 해가 진념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 수장하고 있었을 때였다고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을 죄인 취급하는 거고 최저임금부터 급격히 인상하니까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장관할 때 뭐 하다가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정말 소신이면 본인이 장관할 때 최저임금 두 해 연속 10% 인상하는 거 막았어야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진정성이 안 담겨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말을 막 바꾸는 거죠. 전윤철 장관이요. 김대중 정부 시절 마지막 재경부 장관이었죠. 이분 이야기도 거의 개그 콘서트입니다. 제목이 소득주도 성장은 과거 절대 빈곤 시절에 통하는 정책. 제가 이거 읽고 한 5분 웃었는데 이 말이 일단 경제학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요. 소득주도 성장이 과거 절대 빈곤 시절에 통하는 정책이었으면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 시대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때 복지 강화하고 노동자들 임금 높이고 이런 거 했어요? 전 장관 말이 맞다면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때 그걸 했었어야죠. 근데 왜 안 했냐고요. 근데 전인철 장관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게 1966년에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일생을 경제관료로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빈곤 시대에 경제관료로 경제정책 다 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소득주도성장정책 안 했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절대빈곤 시대였는데요. 노력은 했습니까? 노력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승승장구했겠죠. 이러니까 이런 말들이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가 관료할 때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심통이 들었는지 한경이랑 이런 인터뷰를 하고 앉아있으면 아우 좀 곤란한 거죠. 실제로 전인철 장관 이야기는 경제학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소득 국가에서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돈이 자본에 몰리는 게 더 생산적 투자에 사용이 돼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라고요. 예. 하지만 고소득 국가가 될수록 자본의 돈을 몰아주는 게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론이 요즘 많이 일반적입니다. 트리클다운이 망한 게 이 대목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는 이걸 입증하는 다양한 실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경제학적으로 서로 반론을 할 수 있어요. 논쟁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론으로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살아온 존재 스텝이 앞뒤로 꼬이면서 말을 바꾸면 그걸 어떻게 진정성 있는 학자의 견해로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아, 이제부터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최종찬 건교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건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분은요, 여보세요. 당신은 어디 가서 노무현 정부 초대 건교부 장관이라고 야부리 털고 다니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당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2008년에 새누리당으로 옮겨타서 안양 동안갑에서 새누리 간판 들고 총선 출마했죠. 아. 2012년에도 새누리 간판으로 총선 출마했죠. 그때 2008년에 새누리당에서 공천 못 받을 뻔했죠. 기억납니까? 그때 임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야, 최종찬 얘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 초대 건교부 장관인데 왜 새누리로 왔냐. 이런 사람은 철사라서 공천 못 준다 이랬을 때 당신이 당신 입으로 임명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유, 나는 철새가 아니고요. 낙하산이었어요. 이랬다면서요. 임명진 씨가 이걸 다 깠습니다. 야, 씨발 진짜. 그러니까 지랄을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노무현 정부 초대 건교부 장관 간판 달고 한국경제신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고 있어요. 후킹 소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 최종찬 전 장관이 안양 동안갑에서 2008년, 2012년 새누리 간판으로 출마를 했는데 판판이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한테 깨졌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았는데 이거 제가 하늘에 감사합니다. 낙하산 장관님,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석현 의원님을 되게 좋아해요. 이 최종찬 같은 철새에 스스로 철새가 아니고 낙하산이라고 주장하는 저런 배신자들을 이석현 의원이 응징해 주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석현 의원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인터뷰하고 설문할 때 노무현 정부 초대 건교부 장관 이렇게 씨부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 이현재 부총리요. 예.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였죠. 그런데 이분 주장은 제가 반박을 못하겠는 게 한국경제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현재 장관 이야기가 제목만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정부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이렇게 나오고 끝입니다. 예. 그리고 본문에 이분 이야기가 한 문장도 없습니다. 한경에서도 이분 이야기를 다 덜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박을 못하죠. 이분이 뭔 생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현재 부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이유로 이 설문에 응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경 같은 곳에 인터뷰를 하면 제 느낌에는 한경이 이현재 부총리 인터뷰 내용이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목만 뽑고 본문에 빠졌을 확률이 제가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과 인터뷰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아슬아슬하고 그 중요한 시기에 한경 같은 것과 이런 인터뷰를 하시냐는 거죠. 제가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4명의 경제 관료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반대했다는 한경 기사를 조목조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진짜 택도 없는 소리들인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자 또 고위 경제 관료쯤 되면 말을 이렇게 얼척없이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해도 조중동이나 매경 한경이 제목 대문짝만하게 뽑으면 여론이 되지만요. 예. 요즘은 김용근 PD님도 많이 말씀해 주시지만 SNS도 발달해 있고 이런 헛소리 잘못하고 다니면 진짜 대대로 망신당해요. 예. 아젠다 세팅이 되지도 않고요. 한경은 딴에는 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경제장관 다섯 중에 넷이 소득주도 성장 반대했다. 이렇게 제목 뽑으면 그럴싸해 보일 것 같아서 이딴 기사를 쓴 모양인데 여기도 이제 적당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긴 뭐 너무 얼처없는 기사인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화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청취자분들께는 약간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한경의 전직 장관 의견 보도에 대한 해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통찰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에 적폐 청산 새싹당 통찰.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어, 부장님, 아직도 명함처 없으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부터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이 소식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경제계에서는 꾸준히 이슈가 됐던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다각도로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지난주부터 부각된 이유는 지난주 목요일에 통계청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분기마다 공개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분석하는 통계인데 특히 통계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통계를 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5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100명이라면 소득 수준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은 1등, 제일 적은 사람은 100등 이렇게 나눈 다음에 1등부터 20등까지를 5그룹, 소득 5분위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일 부자들이죠. 예. 21등부터 40등까지를 4분위, 41등부터 60등까지를 3분위, 61등부터 80등까지를 4분위, 81등부터 100등, 이제 제일 가난한 20%를 1분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분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다 더해요. 그리고 5분위,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소득도 다 더합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한 수치가 바로 소득 5분위 배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돈 많은 20%의 소득이 제일 가난한 20%의 소득보다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 소득 5분위 배율은 한 나라의 빈부격차, 소득불평등 요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24일에 통계청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좀 놀랍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는데 정작 1분위,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을 따진 소득 5분위 배율 수치도 최악으로 나왔죠. 실제 통계는 1분기 기준인데요. 전국 2명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76만 3천 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소득 증가율로는 2014년 1분기에 5.0% 오른 거 이래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뭔가 되기는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잘 사는 5분위의 소득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9.3%나 늘어났습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가장 못 사는 1분위 소득은
오히려 8.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못 사는 2분위 가구 소득도 4%나 줄었어요. 이 상태에서 전체 국민 소득이 평균이 5% 늘었다는 건 잘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가난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통계를 만든 이후에 제일 나빠졌습니다. 5.95배가 나왔는데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에 비해서 6배 가까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통계가 잡힌 이후에 제일 나쁜 수치예요. 상당히 놀랍죠. 사실 저도 이 소식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뉴스가 있어서 소개는 지금 드리지만 통계청 통계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29일 화요일에요. 청와대에서도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 당연히 다 참가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다 모인 겁니다. 참고로 홍장표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세요. 네.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에서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격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해석이 필요해요. 직관적으로 보기에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관료 쪽에서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풍겼거든요. 반면에 장하성 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에서는 약간 좀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뭐 불쾌해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동의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했어요. 예. 이걸 이제 제가 오늘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서 뒤로 미루겠습니다만 내일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다음 주라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 정치 권력에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약간 뭐라 그럴까 주도권 다툼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쪽의 발언 뉘앙스가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기는 합니다. 묘 이야기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예. 회의 모두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그 1분위 소득 감소 통계를 거론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최근 1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왜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동안 했는데 1분위 가계소득이 안 좋아졌느냐를 주제로 무려 2시간 반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통계적으로 왜 이렇게 1분위 소득이 안 좋게 나왔는지를 실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상당히 당황했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안 돌아가는 머리로 여러 기사들도 보고 분석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통계 발표에서 굉장히 특이한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득 1분위, 우리나라 소득이 제일 낮은 20%. 요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의 나이 통계가 갑자기 확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1분위를 차지하는 구성원들의 나이를 보니까 1분위 가구 주인 평균 나이가 63.4살로 나오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무려 두 살이나 많아진 겁니다. 1년 사이에요. 예, 예. 이게 약간 실감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떤 통계에서 나이 지표가 1년 만에 평균 두 살이 올라간 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1분이 제일 못 사는 국민 중에 요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늘려보면 이 비중이 더 통계가 놀랍습니다. 2015년에는요. 70세 이상 비중이 29.1%밖에 안 됐어요. 제일 못 사는 20% 중에 3분의 1도 채 안 미치는 수치가 70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요 수치가 33.4%가 됩니다. 한 4% 정도 오른 거죠. 2017년 36.7% 역시 또 올랐어요. 그런데 오르는 폭이 이때도 한 3%밖에 안 됐습니다. 인권 가구 중에 7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계층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대부분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당연한 건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70세 이상 비중이 갑자기 43.2%가 됐습니다. 6%포인트 넘게 확 올라버렸더라고요.
이례적으로 많이 오른 겁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 수준이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고령화 인구가 확 늘어나면서 하위 20%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 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을 회고해보면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를 할 때 소득주도에서 소득이 어디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노동자의 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문제 이런 데 방점이 찍혔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경제학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의 어원은 미하엘 칼레키 이런 학자들이 주장을 한 건데 원래 말은 임금주도 성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화되면서 경제학적으로 임금주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도 많고 여러 이렇게 비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주도 성장을 먼저 접해본 사람으로서 작년 1년 동안 정부가 임금을 위주로 정책을 짠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통계를 보고 헉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실업자와 달리 70대는요. 이 임금주도 성장에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일 자체를 안 하는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령층 인구가 막 늘어나면서 임금 성장의 혜택에서 더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통계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복지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이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예. 게다가 노인 일자리 증대는 젊은 층 일자리하고 경합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의 이상에 가까운 북유럽 국가들처럼 늙은 나이가 되면 편안히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게 좋지 70세가 돼서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세상이 우리의 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문제는 복지정책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날 회의 이후에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틀려고 하는 향기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져요. 네. 청와대 서면 브리핑 내용을 보면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달라.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도 1년 동안 임금 주도에서 전반적인 복지정책 강화에 눈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 뉘앙스로는요. 예. 그러면 이제 뺑뺑 돌아가서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을 타고 가다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임금 노동에서 소외된 고령층에게도 적절한 복지가 가미되어야 된다는 게 매우 시급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뭘로 귀결이 되느냐? 결국은 재원 조달 문제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결국 증세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증세요. 거예요. 아. 네. 1분위 소득 분급 문제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 문제는 노인 복지 정부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결국 재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상보다 지금 노인 빈곤층 느는 속도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빨리 늘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 재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세금을 통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증세는 정치의 무덤 같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정부를 봐도 확률적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게 그 정치 세력의 대부분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박근혜가 떠들었던 개소리가 증세 없는 복지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야 되는 걸 활성화라고 잘못 발음하기도 하고요. 지하경제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의 복지면은 하나만한 수준인 거고요. 이렇다면은 지금 고령 노인화 빈곤화 추세를 보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사회가 증세 문제라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문제는 증세 문제가 닥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증세 찬성론자입니다. 재벌 증세, 부자 증세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산층 증세를 포함한 일정 정도 국민 부담을 다 늘리는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려고 해보잖아요. 어우, 진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에게 세금 더 내라라고 주장하는 정부에 민심이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너무 많은 경제적 이슈들이 있어서 이 보편적 증세 이슈가 조금 뒤로도 미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 지금 통계는 만만치가 않아요. 네. 어쩌면 보편 증세 문제가 1, 2년 내에 바로 직면할 수도 있는 이러면 이제 전국의 회오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뉴스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예, 예. 뭐 보편 증세 문제는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하나만 덧붙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분위 소득이 급락한 문제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절대적인 숫자 증가 때문이기도 하고 그 70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화가 심해진다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경제 영역에서 다루면 되게 쉽게 해결이 돼요. 복지의 증대로 해결하자. 진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고요. 보수는 야 그건 포퓰리즘이야 이러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70대 이상 고령층 복지는 제 경험상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오잖아요. 이게 진보 진영에는 어마무시한 딜레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쓰자 혹은 뭐 증세를 하자 했다고 하면요. 이건 이제 진보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예. 보수 정부는 이런 주장을 못해요. 박근혜도 노인 기초연금 준다고 했다가 뺏어갔잖아요. 근본적으로 보수 정부는 이런 복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진보에서 할 건데 하면 정치적으로 아주 이상한 프레임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복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계층 20대부터 주로 50대로부터 거둔 세금을 써야 되는데 핵심은 이제 정작 20대부터 한 40대 정도가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세금 부담이 늘어야 되는 층은 정치적으로 보면 대부분 진보적 정치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보적 성향의 지지층에 세금을 걷어서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 정작 수혜를 누가 받느냐? 60대 이상이 받는 건데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요. 이 말은 경제적으로 보면 노인 빈곤 문제는 복지로 해결하는 게 진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예.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또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면 노인 복지 문제는 진보가 속된 말로 투자해서 제일 성과가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진짜 신난 거예요. 노인분들한테 기초연금 준다고 했다가 뺏어와도 이상하게 60대 이상이 탄탄하게 보수를 지지해 주니까 보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거든요. 이 문제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오늘 청취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록 정치적으로는 공을 들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 표가 안 나오는 계층이 60대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 대한은 끈질기게 설득하고 노인 복지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에서 소외된 노인분들이야말로 이분들이 진짜로 찍어야 될 정당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 정당이다 라는 걸 진짜 시기를 오래 두고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물론 쉽지 않은 걸 제가 압니다. 쉽지 않은 걸 제가 아는데 제 친구도 맨날 아유 뭐 우리 장인어른이 이런 카톡 보내왔는데 미치겠다고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 그 장인분 노인복지 받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막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렇게 도저히 못 볼 것 같은 카톡을 보내세요. 이거 설득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아 이거 안 돼 무슨 소리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3년 뒤, 5년 뒤, 길어도 10년 뒤 선거까지는 노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진보가 어떻게 비벼볼 언덕이 있습니다. 잘하면요. 예.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6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뒤 진보가 설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지층은 어쩔 수 없이 60대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인구 구성학상 답이 없습니다. 예. 고령화는 현실의 문제고요. 예. 시간이 흐를수록 60대 이상의 정치적 비중이 강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저는 노인복지 문제를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진보 정부의 수명이 10년으로 그칠 수도 있고 30년이 넘는 장기 집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의 대복지 시대가 1, 2년 만에 된 게 아닙니다. 이 대복지를 이끈 정치 지도자가
엘란데르 총리라는 사람인데 네. 1946년부터 69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총리를 했고요. 엘란데르 총리 이후에도 3인당 집권 기간이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무려 30년이 넘게 3인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노인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3인당이 설득을 하는 거죠. 노인분들한테 진보를 찍으세요. 그러면 국민들 노후가 보장됩니다. 이러면 노인분들도 설득이 될 뿐더러 50대, 40대까지 아, 나 늙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확산이 돼서 진보정부 수명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진 겁니다. 예. 말이 30년이지 30년 집권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3인당은 이걸 해냈고 그래서 지금 스웨덴의 복지국가 기틀이 마련이 된 겁니다. 당장의 지표도 그렇고 장기적인 정치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최악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쟁이 시작됐을 때 우리 시민사회가 증세 이야기가 나와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게 나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증세에 대해서도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는 오늘의 내 문제는 아니지만 20년 뒤 내 문제라는 사실을 사회가 함께 자각하고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브리핑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가 하반기부터 경제 지표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더라고요. 실제로 경제 지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제가 예측하는 재주는 없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게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아무래도 정치 공세적인 면에서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죠. 요 이야기는 제가 우석훈 박사님 의견을 한번 따로 접해보고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6.13 지방선거 이후부터가 사실 민주진보 세력의 실력을 보여줄 때인데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보다 진지하고 보다 내실 있게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무니칸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무니칸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니칸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 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부터 6.13 지방선거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선거하고 정치 지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정치 구조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네. 자치와 분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그런 사람입니다. 예.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집권 통제 정부가 아니고 수만 개로 촘촘하게 나눠진 자치. 이것이 시장의 횡포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 머릿속에 그려진 바람직한 미래의 대안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어요. 좋은 지방정부, 좋은 지방의회, 좋은 자치의 기반을 갖는 건 미래 사회를 위한 진짜 중요한 초석인 거죠. 근데 오늘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경제학적 개념으로도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자본이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가 분명하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본을 미천이라고 해석하면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들어가는 미천, 이걸 자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미천에서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돈이나 땅 이런 거죠. 요걸 물질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초기 자본주의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물질적 자본이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물질적인 미천 이외에 인적 자본, 인간이라는 미천의 중요성이 대두가 돼요. 예. 그래서 인적 자본이 또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도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 인적 자원부가 그런 거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경제학에서 새롭게 대두된 미천 개념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회에 아주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신뢰, 협동, 정의감, 규범, 제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열라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회면 요건 별로 사회적 자본이 없는 사회인 거죠. 반면에 어떤 사회가 기본적으로 남을 돕고 신뢰하고 이런 사회면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쪽에서 미천이 되냐면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아. 예, 계약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충 두 사람 만나서 두세 가지 확인하고 볼펜으로 찍찍 사인하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계약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계약 하나 하는데 뭐 담보 보고 보증인 세우고 이것도 못 믿어서 인감 도장 갖고 와서 찍고 인감이 또 동사무소에 등록된 거냐 아니냐 확인하고 뭐 계약 하나 하는데 서류를 몇 장 떼가야 됩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전경련이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규제를 철폐하라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철폐를 하면 재벌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칠 거라는 의심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신뢰가 없어요, 재벌들에 대해서. 예. 규제 철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규제를 철폐해도요, 기업이 당연히 도를 넘지 않고 최소한의 사람들의 안전이나 행복, 이 전제로 움직일 거라는 사회적인 신뢰가 있는 나라하고 뭔 기업이 몸만 움직이면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하고 이 사회적 자본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지방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제가 없어도 그 지역에 재벌들이 들어와서 협동조합 막 깨부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안 하면 재벌들이 김치하고 떡볶이까지 만들어가지고 골목상권을 박살내잖아요. 순대는 왜 뺐습니까? 그러네, 순대도 있고요. 순대 빼면 안 되죠. 순대 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자본이 미비한 나라에서는 규제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한 발표를 보면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0.8%나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GDP가 0.8% 오르는 건 진짜 어마무시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경제학의 영역인 사회적 자본이 전형적인 정치학 영역인 투표, 선거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2013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저널이라는 곳에 실린 연구 논문이고요. 제목이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책임인데 토마소 나니치니라는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연구입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너무 사회적 자본이 광범위한 개념이니까 사회적 자본 개념을 어떻게 단순화하냐면 헌혈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헌혈이 적은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헌혈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협동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요 전제로 보면 헌혈이 많은 지역에서 당선된 정치인은 헌혈을 덜한 지역에서 당선된 정치인보다 훨씬 더 깨끗한 통계적 수치가 나옵니다. 부정부패에 휘말리는 횟수도 적고요. 기소되는 횟수도 훨씬 적어요. 또 거꾸로 따져보면 부정부패에 휘말렸던 정치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당선되나 이걸 살펴보면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거의 당선이 안 됩니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지역일수록 엉터리 정치인을 잘 식별을 해내요. 한 가지 더요. 헌혈이 많이 되는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출신들의 입법이 훨씬 공익적입니다. 반면에 헌혈이 적게 되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요 사람들의 입법을 보면 우리말로는 속칭 지역 예산 땡기기 이런 활동에 훨씬 더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투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협동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협동과 신뢰에 익숙한 이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철학에 맞는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엉망진창 정치인들이 많이 뽑히는 나라를 보면 거꾸로 백발백중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고 사회저변의 이기심, 속임수 이런 게 난무하는 나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예. 자, 요 이야기를 요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투표에 관한 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중간 투표자 이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린 기억이 살짝 얼핏 있는데요. 예. 이 이론의 요지는 후보자는 무조건 중도를 추구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런 것보다 우리는 중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하고 제일 애매한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겁니다. 모델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유권자가 딱 11명이 있는데 이 11명의 유권자를 이념별로 번호를 매겨서 쭉 한 줄로 세웁니다. 제일 극좌파는 0번, 제일 극우파는 10번에 놓는 거죠. 이러면 예, 예. 정확하게 5번이 정가운데 중도층이 됩니다. 아이고, 블랙리스트 만들기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0번부터 4번까지 블랙리스트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이때 후보에 출마하는 사람이 2명인데 이제 보통 양당제를 가장하니까요. 진보 후보가 자기 성향을 쭉 분석해 보니까 2번쯤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왼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2번. 여기 있는 후보야 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파 후보가 나는 중도를 표방할게요. 나는 5번 정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번에 위치한 진보 후보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표는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0번, 1번 그리고 자기하고 성향이 같은 2번 요까지는 확실히 표를 얻어요. 왜냐하면 0번이나 1번 유권자가 5번을 찍을 순 없잖아요. 그나마 자기랑 가까운 2번을 찍는 거죠. 3번에 있는 유권자도 2번을 찍을 겁니다. 왜냐? 2번 후보가 나보다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5번에 있는 후보보다는 나한테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4번쯤 있는 사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온건한 진보인데 고민을 해야 돼요.
진보를 표방하고 나온 2번을 찍어야 되나? 그런데 바로 내 옆에 5번 중도라고 주장하는 후보가 있는데 이런 혼란이 듭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논리적으로 선택을 하면 5번을 찍게 됩니다. 2번보다는 5번이 4번에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르르 5번을 찍는 겁니다. 다 우파들인데 극좌파에 속하는 2번을 찍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보면 2번 후보는 4-7로 져요. 그래서 이제 2번 후보가 각성을 합니다. 아, 이 표를 얻으려면 오른쪽으로 좀 옮겨야겠구나 해서 자기는 2번 성향이지만 조금 중도화해서 3번으로 옮겨서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래도 5번한테는 져요. 3번쯤에 있으면 0, 1, 2, 3, 요 4명은 무조건 우리 편이죠. 4번은 반반이에요. 4번 유권자는 3번을 찍을 수도 있고 5번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3번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4.5표가 나와요. 반면에 5번에 있는 후보는 5부터 10까지 다 먹는 거고요. 6명 다 먹죠. 4번 유권자에는 절반의 확률이 있습니다. 0.5가 추가돼서 6.5표가 됩니다. 4.5-6.5로 역시 중도를 표방한 후보가 이겨요. 이게 승부가 되려면 2번에 있는 진보적인 성향인 후보도 선거에서는 5번인 척을 해야 제일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권자 11명의 성향을 0부터 10까지 한 줄로 쭉 세워서 그렇죠. 현실로 들어오면 이런 경향이 훨씬 세집니다. 왜냐하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요. 통계학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분포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으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칠판에 있으면 그림 보면 제일 쉬운데 정규 분포라는 게 모양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위로 솟아있는 산봉우리 모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가운데 평균이라는 숫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5번에 제일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고 거기가 평균이라면요. 4번과 6번에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유권자가 있고 3과 7에는 그보다 적어지고 2나 8은 더 적고 1과 9는 진짜 몇 명 안 되고 0과 10은 거의 없는 요게 자연적인 정규 분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더욱 이 정규 분포 상황에서는 5번을 주장해야 돼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평균 숫자가 몰려 있으니까요. 선거를 해보면 과거 선거에서도 보수나 진보나 공약이 비슷비슷해졌던 게 이런 겁니다. 예. 박근혜도 대통령 선거 때 복지하겠다고 얼마나 지랄을 했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경제학 이론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중간 투표자 이론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와 경향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이론을 단순하게 잘못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무조건 중앙에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멍청한 착각을 유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멍청한 착각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안철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있으면 딱 그 중간 5에 있을래. 이게 경제학에서 제일 유리하대. 이제 경제학 어설프게 배운 누가 멍청한 조언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극중주의 이런 아둔한 전략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0부터 10까지 유권자가 골고루 분포돼 있지 않고요. 중앙에 제일 많은 유권자가 놓여있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규 분포의 개념은 평균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회라면 5번이 평균인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실제로 사회를 분석해 보면요, 제일 볼록한 부분, 유권자가 제일 많이 몰린 그 평균이 5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평균이 4로 옮겨진 경우가 있다고요. 이러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진보적이 된 거죠. 근데 이때 5에 있으면 멍청한 겁니다. 제일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4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권자가 제일 몰린 평균이 5가 아니라 6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보수화가 된 거죠. 이때도 5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정규분포상 제일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6으로 옮겨와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의 성향, 평균, 정규분포에서 제일 볼록한 부분은 0 더하기 10을 2로 나눈 5, 이렇게 산수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정규분포를 그려보고 그 정규분포의 중앙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2007년 대선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때 뭐 중도화 전략 이런 거 거의 보이지도 않았죠. 이명박, 확실히 보수적인 색채를 띄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공약으로 엄청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2007년 한국 유권자의 평균이
가장 볼록한 부분이 5가 아니라 이미 6 또는 7쯤으로 많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화됐었던 거죠. 예. 이걸 앞에서 얘기를 했던 나니치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2007년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박살이 나 있었던 겁니다. 아. 협동, 신뢰, 아 이런 건 개나 주라고, 나는 세금 내기 싫다고, 내 집값 올랐으면 좋겠다고, 이명박이나 잘 살게 해줄 것 같다고,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가장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쭉 가 있었던 겁니다. 2012년 대선은 이제 이명박한테 너무 대여서 그런지 사회적인 협동과 신뢰, 이런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저는 2012년 대선이 딱 5쯤에서 평균이 형성이 됐었던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도 중도 쪽으로 확 당겨오는 겁니다. 복지 이야기하고요. 김종인 영입하고요. 막 이랬던 거죠. 예. 이때야말로 진짜 정말 보수와 진보가 중도층을 놓고 중앙에서 풀로 화력을 땡겨서 격돌을 했었던 때로 저는 기억이 돼요. 선거 결과도 정말 아슬아슬했잖아요. 네. 이때가 아마 5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대선은요. 작년 대선은 2007년과 버금갈 정도로 중도가 5가 아니라 왼쪽으로 많이 당겨져 온 선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4, 더 보면은 3.5, 3.2까지 이쯤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평균을 형성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린 겁니다. 이게 커지면은 사회가 훨씬 더 공공적이 되거든요. 이 세계사의 길이 남을 혁명을 해본 시민들이 연대, 협동, 서로에 대한 믿음, 이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를 하기 시작했고요. 집회를 나가보면 방석을 나누잖아요. 촛불을 나누고 공공질서를 지키고 이 수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나니치치의 연구를 보면 헌혈을 많이 하는 곳에서 정치적인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촛불혁명은 헌혈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자본을 100배 이상 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회의 평균적인 유권자의 성향이 훨씬 더 공공적인 영역으로 4나 3.5나 3 근처까지 옮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5가 중도야라고 외치면 진짜 멍청한 겁니다. 경제학 공부를 어설프게 한 겁니다. 그 유승민 씨가 자주 이런 이야기 하던데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런 거예요. 헛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둘을 섞어서 평균 섞으면 자기가 5쯤 될 것 같고 유리할 것 같죠. 천만에요. 이미 유권자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4나 3쯤으로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5D에 서 있는 게 되게 멍청한 겁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수록 더 좋은 정치인, 더 공익적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이걸 운동의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운동의 영역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리인을 뽑는 투표와 현실의 삶에 뛰어들어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운동, 이 두 가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투표가 훨씬 더 올바로 바뀌고 진보적으로 변하게 되죠. 예.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와 사회적 변화 모두 다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선거에 관한 여러 경제학적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하여간 참 이 안철수 씨를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일이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새 정치를 표방했는데 정치공학에 쩔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굽니까?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연설 실력만 보완하면은 토론 실력도 보완해야죠. 토론 실력.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다음에 토론 실력만 보완하면 아, 그렇죠. 대통령 네. 될 것이다. 연설 실력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학습 능력은 탁월하더군요. 아이가. 토론 실력 아무리 보완을 해도 세상이 이미 바뀌었다는 걸 인지 못하면 제일 구태 정치 같은 느낌이 들던데 거기서 못 벗어날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 의식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의 소리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가진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의 소리에게 응원의 광고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리던 저희 민중의 소리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피라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 광고 문의 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